옛날에 시작하기 전으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네. 시작하기 전에 있잖아요. 경험시장 하기 전에 그 시장이 깨끗하다고 막 사람들이 대표님 들잖아요. 그것처럼 깨끗해요. 직원들 여기 일하는 분들만 왔다 갔다 하고 군포에 그 이태원인가요? 거기 갔다 온 사람들 나오고 제주도 갔다 온 사람들 나오고 했었잖아요. 군포에 나오는 그때 막 YTN이고 어디에서 막 뉴스에서 막 합친다 막 계속 나온다고 막 그때 그때요 확 줄었어요. 진짜로 막 한 70% 이상이 줄었다고 그러면 엄청난 거니까 줄을 막 쫙 양쪽 뭐 사방으로 쓰다가 사람이 70% 이상 이면은 그냥 다 빠지고 직원들밖에 없다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 우리 집이 제일 타격이 많지 다른 집들은 있어서 늦게 시작했다. 우리가 네. 2주밖에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타격이 지금 이게 좀 손님들한테 인식시키려고 하려고 할 때 딱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저희는 손님들한테 막 좀 바뀌기 전에 좀 뭐라거나 미끄러졌다고 해야 하는 그런 일이에요. 나 좀 아쉬워요. 하지 않은 드시는 거는 그렇게 찍어드리는 거 같아요.
찌라시에요. 맥주 좋아하시면 같이 드시면 안 좋아하죠. 찌라부터 갈게요. 찌라. 마늘입니다. 네. 나머지는 제가 포장품으로 해드릴게요. 지금도 2시간 이상 꼬박꼬박 청소하고 있어요. 자기 파트가 있어갖고 나는 이쪽 파트 청소하고 이 사람은 여기 애들 안쪽에 계속 꼬박꼬박 하고 있어요. 7시에 끝나면 9시 반 이렇게 가요. 기본적으로는 10시쯤에 간다고. 네. 이제 끝나죠. 소용 없어요. 그게 약속이잖아. 청소가 꼭 청소를 무조건 하고 가요. 튀김옷도 맛있어졌죠? 튀김옷은 어때요? 네. 튀김옷은 지금 버린 게 지금 몇 박스 정도 버렸어요. 이게 만들어갖고 얘 이렇게 만들거든 거의. 그래서 마음에 안 들으면 갖다 버리고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왔어. 지금도 옷을 계속 업시키려고 하고 있어요. 청소를 하고요. 새기름으로 마지막에는 항상 교체를 해주고 그 다음날 와서 또 곧바로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와주세요.